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다들. 아니 난 나만 하는 줄 알고. 아, 근데 오늘 분위기가 또 국가적으로 그러네요. 만약 또 박수를 칠 수 없는 네. 분위기라 보니까 네. 애매했어요. 오늘, 오늘 좀 많이 놀라셨죠? 어때서 네. 좀 느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 시간대에 네. 교통방송을 하러 갔습니다. TBS. 네, TBN. 네. TBN. TBN. 네. 교통방송을 가는데 스튜디오가 울리기 시작하더니. 어우 진짜요? 진짜요? 제가 원래 해야 되는. 위치가 어딘데요? 네? 위치가? 양재역이요. 양재? 양재 쪽에. 스튜디오가 막 이렇게 떨더라고. 테이블이. 그때부터 저희가 준비했던 방송은 안 하고 갑자기 지진 방송으로 지진 재난 방송으로 바뀌어 가지고 본인 거 날아갔습니다. 제 거는 날아가고 아이고야. 거기 앉아 가지고 이제 재난 제보 뭐 이렇게 지진 났던 거 제보 받고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는 저희 웃겼네요. 그죠? 웃기면 혼나지. 저는 제 동생이 그쪽 포항이랑 대구 오가면서 회사 네. 다니는데 갑자기 사진을 저희 그 가족 단톡방에 딱 보내는 거예요. 재난 저는 지진 알기 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주위가 다 와르르 무너졌더라고. 막 차도 건물 박혀 그렇지. 있고 막 잔해들 맞아요. 엄청 많고 네. 이게 뭔 일이야 했더만 포항에서 지진이 엄청 크게 났다고. 그러니까 어제 뭐 어제 또 제가 네. 방송을 해서 정확하게 네. 좀 알거든요. 아 그렇죠. 팩트를 알지. 포항 북쪽으로 9km 네. 지점에서 아, 네. 9시 39분경에 예. 2시 39분 아 2시 그러니까 제가 몇 시에 9시 아 죄송합니다. 오후 2시 39분경에 네. 네. 이제 강도가 5.4 정도 되는 네. 네. 진도 5.4 진도 네. 5.4 되는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네. 네. 그다음부터 뭐 30분 간격 뭐 10분 간격으로 계속 4 정도 되는 강도의 여진이 있었죠.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네. 나서 네. 네. 저는 방송을 마쳐가지고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40차례나 더 그렇죠. 지진에 그러니까요. 여진이 계속 네. 왔던 거예요. 원래 이제 저희 오늘 녹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으로 네. 예정되어 있던 날이라서 그렇죠. 잠깐 이제 저희 오프닝을 약간 수능 때 추억으로 잠깐 하려고 했으나 네. 그렇죠. 이 수능도 맞아요. 다시 또 이제 연기가 됐다. 네. 저희 그 어제 그 발표 보면서 아 이게 네. 실화냐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네. 뭐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진짜 정작 본인인 고3들은 고3 수험생들은 네. 엄청 제가 놀란 분들 또 알아요. 이 고3 수험생들도 놀랐지만 선생님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선생님들 내일 이제 아. 수능 감독하실 분들 외에는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선생님이시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와이프는 이제 출산휴가 때문에 이제 쉬고 있지만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와이프가 폰이 두 개예요. 보통 선생님들은 보통 핸드폰 두 개 쓰거든요. 왜요? 매니저도 아니지만 사생활이 좀 본인 거를 쓰는 게 하나 있고 네. 학부모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전화 오고 있습니다. 요즘 거의 다 되시는데 싼 거 알뜰폰 이런 거 가입하셔가지고 네. 그 이제 보통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프로필 사진에 보면 이제 뭐 가족 사진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학교에 이제 학생들한테 그게 보여지면 막 사진이 도는 거예요. 애들 사진 돌고 선생님 남편분 이렇게 생겼다. 아 그럼 막 아 맞아, 맞아. 이렇게 생겼다. 연예인 아기는 어떻게 생겼다. 왜냐면 거의 학교에서 선생님이 위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애들이 막 알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로 이렇게 명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는 정말 학교 사진만 올려요. 아. 반 1학년 네, 3반 뭐, 뭐 이런 올리고 같이 단체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숙제 뭐 있어요 이렇게 올려오면 이제 밤에 대답해 주곤 하는데 어제는 진짜 저희 와이프의 그 본 핸드폰은 가만히 있는데 학교 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나지. 핫톡이 막 와가지고 그죠. 내일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막 내일 휴교예요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했는데 선생님들은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보다도 네. 제일 혼란스러운 분은 수능 출제하신 분들. 아, 일주일 동안 의문의 강제강금. 아, 그렇죠. 짐 싸고 나오다 다시 그죠. 오늘은 이제 그 이제 시험이 시작되면 네. 소주랑 한잔 하나 하자. 그렇죠. 나오시려고 했던 분들. 네. 이런 분들 다 이제 감금이 일주일 연장되는. 나 뭐 저는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피해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 게 40여 차례나 여진이 있었고 네. 문제의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네. 달빛 수호 다니신가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놀랐을 텐데 네, 놀라셨던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좀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수험 기간이 또 일주일 연장되신 네. 전국에 계신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네. 재수생분들 또 부모님들 수생님들 포함한 네. N수생분들 네. 그렇죠. 그리고 휴가 잠깐 나와서 시험 보려고 했던 국중장려분 맞아요. 이런 분들은 진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잘 그 좀 이렇게 추스르시고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을 번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일주일. 네. 좀 더 이렇게 정리 잘 해서 점수를 진짜 몇 점이라도 올릴 수 있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깜짝 놀란 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하면 뭐 그 진로 담당이다 보니까 네. 학원 쪽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아. 문자가 왔는데 네. 각종 학원에서 일주일반을 만들었어. 그렇죠. 와 대박. 와 진짜. 연장된 거 지금 일주일 특별반 쫓깁게 강의.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쫓깁게. 오늘 사실 포기했다가 일주일 남았어. 아 나 원래 그거 있잖아요. 시험 첫날 벼락치기처럼. 아 나 요거 공부하고 요거만 공부했으면 됐는데 이걸 공부 못했네 했는데 일주일 남았어. 꿈만 같은 제발 꿈꿀 때 일주일만 다시. 근데 어느 보시면. 댓글에 그러더라고. 일주일 있어도 당신의 등급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던데 다 같이 일주일 공부할 네.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다 같이 공부하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제 아는 애들은 책 다 버렸다가 다시 찾고 있어. 어차피 이제 수능을 뭐고 했다가 그래서 그런 네. 그 학원에 수강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뭐라고? 7일의 전사. 7일의 전사. 7일의 전사가 되잖아요. 새로운 걸 알게 되네요.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민감하게 네. 많은 분들 보면서 일단은 가장 먼저는 이제 수험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한 거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이 때문에 고생하게 된 분들 특히나 이제 포항에 피해 인재민 네, 피해 지역에 엄청 많더라고요. 네. 체육관에서 이제 밤을 지셨을 많은 분들 좀 힘내시고 맞습니다. 자, 서로 믿고 그렇게 좀 배려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네. 사실 아무 피해 없는데 또 수능이 연기됐다고 해서 또 좀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좀 조금만 더 그 피해를 네. 좀 입으신 분들 좀 배려를 해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면 네. 좀 더 이런 기회를 좀 위기를 기회로 잘 극복하지 않을까. 네네. 그런 또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네. 방송사가 또 하나 있죠.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자연스럽다. 스무스했어요. 스무스. 네. 아니 다원 씨가 이게 또 네. 방송을 요즘 방송합니까 요즘? 네. 네. 자 다시 올레TV 나오죠 우리.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MBC 파업 사태가 드디어 네. 종료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보도국 네. 네. 그 제작 중단 네. 그거는 이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네. 예능 뭐 나 혼자 산다 네. 라디오 스타 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재개돼서 라디오 쪽도 다 재개가 됐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MBC 파업 사태가 중단되고 또 원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은 사실 달성이 됐죠. 네, 그러면서 좀 이제 KBS 아까 또 말씀하셨던 YTN 이쪽까지 좀 그쵸. 지켜보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지금 이 파업 사태 굉장히 응원했었거든요. 근데 잘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네. 뭐 이 모든 사안이 이제 2012년 네. 또 파업부터 이제 시작된 거라고 그쵸. 이제 봐야 네.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바뀌었던 사장들. 그러니까 김재철 사실, 사장부터 네. 시작하죠. 사실 이제 네. 되게 이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본인의 좀 입맛에 맞는 방법으로 이런 좀 방송 관련 정책을 많이 바꿨던 게 있었거든요. 되게 꼼꼼하게 준비를 맞아요. 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종편을 허가를 해서 파격적으로 사기사나에게 허용을 했던 것도 그런 거였고 그쵸. 그다음에 뭐 사장들을 MBC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사장을 그냥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서 만들어진 이제 방송문화진흥 네. 그 방문진 네, 방문진이라고 네. 이제 네. 표현하는데 거기 이사분들이 이제 여야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의결을 통해서 네.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여건이 좀 이렇게 유리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여건 상황에 맞는 분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또 지금 뭐 검찰 출석을 하고 계시지만 김지철 사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 통해서 이제 이 MBC 노조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차근차근하게 이 MBC가 뭔가 좀 정권의 뭐 이렇게 부역자가 됐다는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 저는 이제 이 파업 전에도 계속 이제 방송 담당을 했던 입장이고 그리고 파업 이후에도 또 해봤던 입장인데 확실히 좀 그 MBC가 갖고 있는 난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시사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2580이라든지 PD수첩 네.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봤던 그런 좀 네. 통쾌함이나 네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과거에 사실 PD수첩이나 2580 이런 데서 네. 볼 수 있었던 건데 그 이후에 그런 프로그램이 싹 사라졌던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방송사 막 별명 다는데 MBC는 엠빙신이라는 네. 그런 우리 마봉춘이라는 이제 맞아요, 불렸잖아요. 그렇죠. 붙여준 이름이 있었는데 누가 네. 뭐 많이 그런 좀 비하. 그 파업 일지를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며칠 만에 지금 체감이 굉장히 170일 정도였는데요. 5월 29일 날 처음에 이제 이런 파업 정말 이런 MBC 보도국 기자들이 처음 그 김장경 사장 퇴진 요구를 시작하면서 네. 요 파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김장겸은 물러나라 요 페이스북 라이브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페이스북 라이브로 시작돼서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좀 퍼지기 시작했고 6월 29일 날 고용노동부가 MBC 특별 근로감독에 이제 돌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예능도 제작 네. 중단, PD들도 다 이제 파업에 동참을 했고요. 네. 사실 또 아나운 특히나 좀 더 이게 좀 화제가 됐던 건 아나운서들의 그 아나운서 국 안에 있었던 네. 그 약간 정치적인 싸움들이 네. 또 다 이렇게 맞아. 공개가 아, 되고 보도를 많이 했죠. 네, 네 아이스링크로 뭐 파견이 됐다 뭐 이런 류의 상식 비상식적인 네. 일들이 다 공개가 되면서 더욱 좀 그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8월 2일부터 이제 PD수첩 작가들이 제작 거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시작을 했고요. 네. 이게 시사 제작국까지 다 퍼졌고 이후에 카메라 기자들, 보도국 기자들, 뭐 MBC 기자회, 전국 기자회까지 네. 다 파업에 이제 동참을 하고 송고를 거부하면서 커지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MBC 본부가 8월 23일 날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이사장을 고소를 했죠. 네. 그 10월 최근이죠. 최근에는 이제 10월 17일 날 고영주 이사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 뭐 이런 네. 폭로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MBC 드라마 PD들까지 10월 달에 10월 22일 날 다 릴레이 결방을 네. 결의를 했고 방송 중인 이제 네. 드라마들이 네. 결방되기 시작.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태영 씨가 나왔던 네. 리틀 그 드라마 사실 수혜자예요. 네, 그 드라마를 계속 사례 걸릴 뻔했습니다. 네. 아이고 네. 낮에 하니까 굉장히 많이 보시다. 아이보더라. 본인 드라마. 그래서 그 저희 우리, 게시판에 캡처본도 돌아. 그러니까 네. 댓글에도 올라와 있잖아. 맞습니다. 태영 일하는 걸 처음 봤다. 네. 아, 그래서 이 네. 파업을 사실 또 좀 약간 뭔가 좀 남다르게 했던 게 이 파업을 약간 문화 콘텐츠로도 좀 많이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파업 콘서트를 또 개최를 해서 네 거기에 이제 또 많은 가수들도 또 지지 의사를 네. 보내고 어 이 좀 뭔가 좀 그 으쌰으쌰 막 약간 데모 문화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좀 약간 촛불 집회처럼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좋은 이미지를 좀 받았죠. 그 이후에 이제 11월 1일 날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제출이 됐고요. 그 다음 날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사 방문진 이사분들이 네네네. 그 이제 당시 지금은 야권이지만 당시 여권 분들이 두 분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 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여권 분들이 좀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네. 상황이 좀 오는. 대통령 임명이나 이제 연임명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난 13일 날 불과 3일 전이죠.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드디어 가결이 돼서 네. 어제 15일 그 MBC 파업이 잠정 중단 이렇게 야, 됐습니다. 11월 15일 날 중단은 아니고 이제 재개됐죠. 파업이 이제 파업은 끝나고 파업이 잠정 중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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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참 이제, 굉장히 네. 오랫동안 저희가 느끼기엔 되게 오랫동안 느껴진 네. 것 같긴 아, 근데 한데 당사자분들은 얼마나 느끼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파업하면 어 그럼 여행 가고 놀면 되겠네 이렇게 말했더니 해외를 못 나가 일단. 그렇죠. 해외도 못 나가고 그리고 연봉도 뭐 돈을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네.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 그 2012년 파업할 때 그때 이제 뭐 관련 취재를 가보면 네. 이제 보통 뭐 이제 KBS라고 하면 개념 광장이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그 KBS 이제 여의도 이제 본관 뒤에 신관 있잖아요. 신관으로 올라가는 약간 북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북이 커다랗게 있는데 예. 네네. 거기 광장에 이제 노조원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네. 거기 이제 개념 광장이라고 불러요. 개념 광장. 네. 개념 개념 있는 뭐 그런 얘기고.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제 이 상암동 사실 드림센터 때는 그 앞에 이제 공원 쪽에서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상암동 고 저희 어벤져스에서 나왔던 그 네. 창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하늘색 그 조형물 두 분이 네, 이렇게 손 마주 네, 맞아요. 그 근처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게 참 웃긴지 슬픈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무노동 무임금이다 보니까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업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장 뭔가 이제 이런 이제 생계의 위협을 받는데 네. 대출 광고를 그 앞에서 막 찌라시를 이렇게 나눠주는 약간 어떤 퍼포먼스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돈이 당장 급할 수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급할 수 있으니 이거잖아. 이분들한테 광고를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할 것이다라고 해서 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상관없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막 지나가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지만 사실 그 집회하러 오신 분들도 뭐 지나가다 보면 주시잖아요. 고객하는 그러니까,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사실 버리지도 못하고 이게 뒷주머니에 꽂고 이렇게 피켓팅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분들, 네. 이 파업 관련돼서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아나운서들을 쭉 인터뷰를 했던 기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MBC도 아나운서 국
그 통해서 아나운서들을 다 이제 섭외를 해서 네. 뭐 진짜 한 몇십 명을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몇 분 제가 이제 의뢰를 드렸던 몇 분은 이유 없이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다 되는데 몇 분만 이유 없이 아 그분은 좀 안 될 것 같다고 아나운서 국에서 네.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 그분 중에 한 분과 밥을 먹으면서 제가 뭐 이제 아나운서 인터뷰를 하는데 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가요? 할까요? 하면 어차피 끝났으니까. 아 그럴까요? 네. 이제 몇 분 이게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손정은 아나운서. 아 손정은 아나운서. 사업에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하셨던. 네. 네. 이제 손정은 아나운서랑 이제 몇 분이랑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 사실 네. 이제 뭐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아나운서들하고 좀 친해졌어요. 이 얘기를 하다가 손정은 아나운서 어 그럼 왜 저는 안 하셨어요? 어. 아 제가 신청을 했는데 네.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게 본인한테까지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아 뭔가 좀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 느낌이. 아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많이 당하셨나 봐요. 네. 많겠지. 위에서 다 끌어내고 누구 네. 보낼 때도 자기 네, 그렇죠. 뭐 방송을 몇 년 동안 못 하셨다 그러시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이번에 이 MBC 파업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서는 제 옛날 네.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이 그 어떤 그런 좀 알력들 알력 싸움들이 실제로 좀 많이 존재를 했었고 네. 이렇게 그냥 인터뷰 되게 작은 일까지도 되게 선 뭐 좀 관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2012년에 김지철 화장 그때도 네. 파업을 했을 그 때도 당시에 MBC 있었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뭐 문제가 굉장히 많고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정권이 바뀌지 않고 이 지금 이런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파급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적폐도 뽑고 이게 만약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왔으면은 그때만큼 아찔하다. 이렇게 아우 너무 아찔한 거예요. 아이고 그때도 사실 좀 미미하게 뭐 개선된 게 없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아 너무 약간 좀 소름. 그러니까 뭐 손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그렇게 약간 아나운서 실 차원에서 뭔가 이제 뭐 접촉을 막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그 2012년 당시에 파업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맞아요. 당하셨던 게 있었을까. 아까 뭐 사원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아이스링크에다가 아이스링크 쪽에 관리적으로 아니면 네. MBC 경우에는 용인의 드라미아라고 이제 설치가 네. 있어요. 네. 네. 대장금 찍고 대장금 파크가 있던데 네. 그 관리직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아나운서는 네. 제작 발표에만 맡기고 방송을 네.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MC만 그러니까 제작 발표에 행사 MC만 보는 거지 네. 방송을 절대 주지 않는다. 아 저도 지금 문득 저희는 못 느끼고 있었는데 손정은 아나운서 이름 얘기하니까 아 맞아 손정은 아나운서가 어느 때부터 진짜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대표 네. 아나운서 그때 대표 아나운서들이 사람 인분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아나운서는 특혜 받아가지고 양치할 때도 물 콸콸콸 틀어놓고 양치하고 요즘 또 이제 그 얘기를 좀 꺼내야 되겠죠. 뭐뭐 네. 뭐 어떤 아나운서요? 배현진 아나운서 그 신동훈 국장하고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 네.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네. 의혹을 사고 있는 분들 그렇죠.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신동훈 아나운서는 최근에 이제 그 계속 방송했었던 시선 집중에서도 하차를 하고 이제 뭔가 조금 그 응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네. 좀 수순을 좀 바꾸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집중이 그쵸,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이제 뉴스데스크를 네. 또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이고 있고 네. 김장겸 사장의 퇴의 그 회의만도 네. 직접 네. 그 보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표정이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보직을 네. MBC 수도 관리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그 파업 2012년 파업 이후에 이제 그 거취를 사실 원래 아나운서에서 기자로 전직을 하시면서 그렇죠. 네. 이제 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많이 관심이 되는데 이번에도 또 혹시 전직을 해서 뭔가 이 위기를 교묘히 피해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능인으로 바뀌는 건 아니겠죠 갑자기 예능 한번 나오신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능으로 무한도전 바꾼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웃기신 분은 아니에요. 네, 아니 지금 직책 바꾼 것만 해도 웃기거든요. 네, 예능에서 중요한 거는 웃기고 하는 게 보다 캐릭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캐릭터가 확실해지셔가지고 네. 입상 캐릭터 캐릭터는 확실합니다. 되게 오늘 뭐 이렇게 하루만 사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바뀌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분들 다시 나온답니까? 아니, 그래서 이 두 분을 확실한 거 아니야? 네. 아니야 이제 배은진 씨 그러면 예능에 오지 마요. 배현진 씨 얘기 아니라 배은진 씨 얘기한 거죠? 네, 배은진. 아, 배은진 씨. 아, 그렇구나. 태영아, 네가 날 살렸다. 발음이 살렸네. 네, 발음이 안 좋았어요. 배은진을 했잖아. 청취자분들은 꼭 한번 다시 한번 리와인드해서 네, 모니터링 해주시고 네. 배은진인지 배현진인지. 네. 아무튼 이 배현진 아나운서하고 신동호 아나운서를 합쳐서 배신남매라고 아, 네, 또 많이 불렀었죠. 사람이 아유 참 공교롭게 네. 또 공교롭게도 성씨를 또 그렇게 네. 네.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좀 이 파업의 거의 뭐 말미를 장식하는 기사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제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TV를 봤더니 라디오스타가 이제 파업 전에 녹화됐던 게 이제 방송이 되더라고요. 아, 이제 되는구나. 뭔가 이제 좀 MBC 하면 사실 예능 광고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많은 또 MBC 예능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좀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무한도전도 이제 네. 촬영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네. 무한도전이 9월 9일부터 결방이 됐었는데 네. 12주 만에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도 일단 방업 전에 찍어놨던 것들을 방송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이제 MBC 좀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 아디오스타라든지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재개를 한다 조심스럽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 우리 기자분들께 좀 밀착 취재를 좀 해달라고 하고 싶은 게 MBC 쪽에 이제 사장님 바뀌고 나면 네네. 개그 프로가 다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는지 만약 맞다면 누가 오시는지를 알아야 그분 방침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취재를 좀 해주십시오. 원래 JTBC 생긴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 그거 없어진 거로 제가 없어진 걸로 또 취재했습니다. 개그 프로그램 JTBC에서 개그 프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혹들이 있어서 제가 거의 확정이었겠는데 의혹인가요? 잘못된 일은 아니죠. 아니, 소문이 무성무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저는 확정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MBC가 생길 수 있다고 또 하니 이태원 줄 잡고 또 가봐야죠. MBC는 진짜 필요하죠. 근데 MBC에서도 많은 인력이 나가가지고 지금 코미디를 만들 사람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태원 씨가 만들면 되잖아. 제가 무슨 뭐라고. 아무튼 아무튼 뭐 MBC가 지금 많이 망가지긴 했었었는데 네. 이제 좀 뭔가 좀 제대로 된 수장과 머리를 달고 네. 좀 예전에 진짜 그 어떤 예능 강국, 드라마 강국 그리고 그쵸? 뉴스도 저는 MBC만 봤어요. 맞아요. 그 보도 왕국. 뭐 이 옛날 명사 좀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MBC 제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MBC라는 오명을 벗고 그렇죠. 좀 뭔가 제가 좋아하는 문화 방송으로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문화 방송이 중요한 거죠, 네, 진짜. 문화, 네, 문화를 이끌어가는. 아, 개인적으로 좀 출연하고 싶은 새 사장님 오시면 좀 나가고 싶은데 있으세요? 저요? 뭐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보통은 표정이 좋아졌어요. 무한도전이나 라디오스타라고 하겠지만 아, 욕심부리지 않아요. 저는 욕심부리지. 사람이 좋다 거. 이런 거 좋아요. 아, 그런 거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런 거 말고 단발성 말고 뭐 욕심 안 많다면서 그 좋은 아침 이런 거 있죠. 아, MC로 MC도 필요 없어. 패널, 리포터도 괜찮아. 오랫동안 할 수 있게. 옛날에 알죠? 서프라이즈가 패널 있었던 거. 김영만 선배님. 서프라이즈가 진짜 장수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저는 그 패널 체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한 자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말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에요. 시청률 은근 잘 나와요. 동물농장 이런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한다 지금. 20년째 네 맞습니다. MBC 여러분 이동엽 씨 이태영 씨를 많이 써주시길 영화가 바랍니다. 좋다. 이태영과 동엽이가 함께하는 영화가 좋다를? 뭡니까? 출발 비디오 여행. 출발 비디오 여행. 근데 본인이 영화를 많이 보시나요? 오늘부터 보면 되죠. 오늘부터라도 하면 되지. 진짜 벼락치기야. 벼락치기로. 사람 인생이 벼락치기야. 네, 그래서 뭔가 꾸준함이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MBC 파업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상황이 또 이제 좀 관심 모으는 게 KBS 쪽으로 좀 이렇게 그렇죠. 이제 넘어가야죠. 때문에 네, 넘어가야죠. 좀 이렇게 되고 있죠. 어떻게 고대영 사장은 오늘도 보니까 그 이사장님인가요?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화제가 됐던 또 막말 발언을 했던데 맞아요. 이제 뭐 고대영 사장만큼은 지켜줘야 된다는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지켜줘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아, 네. 난 우리 오빠인 줄 알았어. 네. 지켜줘야, 지켜줘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냐 이제 네. 그 공영방송 양사가 지금 어쨌든 MBC는 바뀌었고 이 공영방송 두 개의 공영방송 모두 바뀌면 언론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지론을 펼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네. 흔드는 사람 누군데? 이때까지 왜 둘이 네. 같이 했었대? 그래서 우리 오빠 고대형님만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KBS 네. 파업 상황은 사실 이제 KBS에는 이제 크게 두 개의 노조가 있거든요. 노조가 두 개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이제 새노조라고 불리고 그다음에 한국노총 산하의 이제 일노조라고 불리는데 네. 일노조는 보통 이제 그 기소직이나 아니면 뭐 영업직 아니면 이런 이제 좀 비제작 부서 분들이 많고 그리고 새노조는 좀 PD나 기자들 분중 중에 이제 약간 제작 부서 분들이 많은데 네네. 이제 이사장에서 뭐 이제 고대영 사장이 이제 거취를 고심해 보겠다라고 멘트를 하니까 바로 1노조가 파업을 끝냈어요. 그래서 1노조는 지금 복귀한 상태고 복귀했어요 벌써? 2노조는 현재 파업 중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거취를 고심하는 것과 사장이 바뀌는 것과 정상화는 별개다. 그렇죠. 이런 좀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KBS 파업이 이제 아직 좀
그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MBC가 이제 좀 약간 이제 해결이 된 만큼 사실 정부가 이제 아직 개입하는 눈치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KBS의 경우에는 MBC하고 다르게 뭐 박문진 같은 이사 협의체도 없고 그냥 대통령 임명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사실은 청와대나 이런 데서 직접 뭔가 이렇게 오더를 내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좀 있죠. 왜냐하면 직접 이게 뭐 예전 정부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보복하는 거냐 뭔가 이제 그런 방송사에 손을 댄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압박해서 뭐 이제 좀 고대형 사장으로 하여금 좀 무난하게끔 스스로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수신료를 좀 끊어버리려고요. 그래야 좀 정신이 차리시지 않을까요? 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해본 소리예요. 해본 소리예요. 그냥 뭐 관리비에서 그냥 빠져나가던 것 같던데. 관리비는 아니고 전기세에서 나가요. 전기세에서 나가는 거예요? 맞아. 전기세 영지서 보면 나오죠. 여기서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TV 수신료가 나와 있는데 2,500원인가요? 2,800원 아닌가요? 2,800원인가요? 2,500원인가요? 800원인가요? 네, 그 정도 선처. 이게 사실은 KBS 입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수신료가 25년째 인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광고 시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계속 수익원이 좀 없는 상황에서 KBS는 약간 방송사 차원에서 수신료 인상을 갖다가 계속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금방 이렇게 이게 약간 합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지금 많은 이제 이런 시청자분들이 아니 지금 방송을 이렇게 해놓고 맞아요. 무슨 염치가 있지. 염치로 수신료를 올려받으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국민적인 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지금 KBS 입장에서 뼈 아픈데. 그러니까 좀 이 2012년 파업 때 이제 그런 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이 파업이 좀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다는 증거가 뭐였냐면 실제 이제 전기세에서 TV 수신료를 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다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V를 아예 집에서 안 보겠다 생각을 하고 TV 수신료 안 내게 해달라 이런 식의 이제 그걸 요청할 수 있거든요. 사실 뺄 수 있대요. 그러면 와서 집에 와서 수상기에 있는 그런 세트박스를 빼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 요령도 이제 공유가 될 정도로 그 TV를 아예 안 보는 한이 있어도 너희한테 수신료 주지 않겠다 이런 좀 운동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지금 수신료는 2,500원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동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좀 신뢰를 사실 얻어서 그런 좀 좋은 방송을 해가서 더 좋게 하려면은 맞습니다. 수신료가 필요하다 하는 식의 이제 좀 동의를 얻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인상을 좀 논의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근데 이 사건들을 다 보면서 정치가 참 바로 서야지 되겠다. 뭐 출마하시는 건가 이제? 출마십니까? 아는 형님에서 굉장히 정치를 많이 하고 네. 건드리시네요. 그게 남아있어요. 네. 아니 동네 형님 여기서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연예가만 하라니까. 네, 연예가죠? 동네 형님 죄송합니다. 네. 정작근데 거기서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거기서 얘기 못하고. 거기 가서 그럼 연예 얘기하세요. 네, 거기서 또 연예 얘기한다고 말이 못하고. 아무튼 근데 뭐 사실 동엽 씨 말이 맞는 게 좀 뭔가 좀 유기적으로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에 또 정권도 바뀌고 여러 가지 혁신이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들도 조금 새 옷을 입고 국민들에게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약간 저희가 얘기했지만 YTN도 약간 좀 상황이 이게 아무래도 또 약간 보도가 이제 정치하고 좀 약간 긴밀하게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부 기자분들이 나정되면 또 정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사실은 이제 보도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데 그래서 좀 약간 보도를 중심적으로 하는 보도 채널들이 좀 이렇게 약간 손이 많이 닿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좀 정권도 바뀌고 새로운 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다시 좀 제대로 중심을 잡자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염증이 생기면 좀 우리가 아프더라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상태를 드러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잘 봉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언론은 언론 자체로만 활동할 수 있게 정치 쪽에서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네 형님 가서도 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속 언급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정치 얘기 계속 하고 있어서 한마디 했는데 동네 형님에서 하이스쿨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부에서는 이제 방송과 파업 사태 MBC 파업 철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잠시 2부에서는 또 이렇게 사실 이번 주는 이렇게 이슈가 이렇게 인물 이슈가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좀 프로그램 관련 이슈를 여러 가지 준비해봤는데 잠시 후 2부에서 2교시죠. 2교시. 2교시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